안녕하세요. 스탠스 그라지 워크샵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나와 있는 커피 드리퍼 중에 드리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우는 해리어와 케멕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케멕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가장 심플하면서도 미학적으로 뛰어난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펀엑스라는 커피 드리퍼인데요.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단순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 디테일들을 보고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심플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드리퍼와 갓 볶은 신선한 커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드리퍼도 역시 전통적인 케멕스 번디드 필터스를 쓰는데요. 그 필터를 배송으로 받아보고 저는 무슨 사용설명서가 있는 책이 온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봐온 커피 필터 중에 가장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 이 단순하고 컴팩트한 펀엑스 드리퍼와 풀사이즈의 번디드 필터 박스를 비교해보고는 뭔가 피식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케멕스 커피 브루어를 이용하실 때는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브루잉 레시오인데요. 15대 1 혹은 17대 1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취향껏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컵 사이즈나 디캔터의 사이즈를 보시고 15대 1로 커피를 브루잉 하시고 싶으시면 커피 1g당 물 15ml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5g의 커피로 브루잉 할 경우 225ml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7대 1의 레시오로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전에 샀던 케멕스 전용 이쁜 커피컵에 이 펀엑스 드리퍼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케멕스 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15대 1의 레시오로 15g의 커피를 이용해 추출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케멕스사에서 만든 펀엑스이고요. 밑에 있는 고무 패드에 작게 나 있는 홈은 추출 시 컵과의 원활한 공기 소통을 도와서 추출이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이 컵은 역시 케멕스사에서 나온 더블 워 글라스인데요. 디자인적으로 이 두 제품이 너무 잘 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케멕스사에서 만든 펀엑스 커피 드리퍼로 커피를 추출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품에 지적할 만한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추천드릴 것은 드립을 연습 삼아서 매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멜로 드립 같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물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도구를 이용해 볼 것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